아니고요. 나는 강사를 소개하려고 나온 사람입니다. 그리고 나는 이번에 이 원장을 설교 시간 안 주는 줄 알았어.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참 거시기 해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, 내가 목회 46년째인데 단 한 번도 어디 가서 나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. 그러니까 원장의 자존심 있는데 내가 설교 좀 하자 그런 말 못 하잖아.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해가지고 나 없는 줄 알고 그냥 거시기 했지. 근데 우리 아침에 우리 이 기도원 총무 장로님, 원장님 내일 아침에 설교가 있던데요? 그러는 거야. 아, 이거 봐, 이거 봐.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나를 안 넣어? 그래서 우리 저 목사님 모시는 전도사님한테 전화했더니, 아, 원장님은 그냥 다 아시는 줄 알았죠?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나는 설교할 건데 오늘 이렇게 우리 이제 전 목사님을 모시고 왜 내가 올라왔냐면 너무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리 전 목사님을 우리 기도원에 모시고 이렇게 지금 3차 성회거든요. 이번에 3차 성회? 그러면 이제 4차 성회가 또 있어, 또 있어. 이렇게 우리 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성회를 하게 돼서 정말 이 원장으로서 너무 감동이야. 코로나 팬데믹, 대통령 선거 막 어지러울 때 지난 3월 달에 선거 끝나고 와서 여러분 1차 성회 했잖아요. 전 목사님 그때 성회하고 말이야 우리 기도원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마치 하늘문이 열린 듯이 이렇게 생각만 해요. 매주 이런 성회가 있어요. 이 정도면 조금 모인 거예요. 지난 주간에도 그 전 주간에도 앞으로 다음 막 계속 수천 명씩 모이는 이 대성회가 이 문을 누가 열어야 되겠냐면 정광훈 목사님입니다. 정말 원장님 다 우리 집 가훈은 농담이라도 거짓말 말자고 우리 가훈입니다. 제가 빈말 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. 내가 동생들 속인다고 거짓말 한번 했다가 뒤지게 혼났어요. 날 불러서 야 이놈아 장난이라도 빈말하면 안 된다. 그 아버지 말씀을 따가지고 농담이라도 거짓말 말자. 이게 우리 가훈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누구 듣기 좋으라고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. 정말로 그래요. 그래서 오늘 들어서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특별히 전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복음 안에서 형제 아닙니까? 복음 안에서 동역자고 복음 안에서 형제요. 그 나는 아우님 그러고 자기는 형님 그려. 왜냐면 내가 나이가 헐 많이 먹어. 이제 수십 년 동안 복음 안에서 형제로 지내는데 이제 가까이 이렇게 지금 우리 기도원에 모시면서 내가 감동된 건 전 목사님이 감동받은 건 저분의 삶 때문에 그래요. 아니 이만한 저지를 풀면서 지난 2차 성회 때인가요? 제가 1차 성회 때 제가 그랬어요. 툭 치면서 이렇게 가져오려면 툭 치면서 야 황금을 따르자 내가 그랬거든. 아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지금. 걸어 나오면서 헌금 한번 하자 내가 그랬다니까. 나오면서 이렇게 여기 올라오면서 멈칫하더라고요. 멈칫하더라고요. 내가 툭 치면서 얘기하니까
멈추는 하는데 그 내가 옆에서 볼 때 이제 그 어떤 어떤 이제 결단이죠. 말하자면 주의 종들이 그 갖는 어떤 순간적인 하나님의 음성,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걸 구하지 않겠어요? 툭 치면서 내가 그랬어요. 황금왕 하자. 왜냐하면 하루에 다섯 번 예배드리고 다섯 번 다 단체들이 황금왕입니다. 우리 기도원이 그렇습니다. 하루에 네 번 예배드리는데 네 번 다 황금왕이에요. 새벽부터 밤까지. 지난 주간에 어떤 단체는 하루에 여섯 번 드리더라고요 예배를. 근데 여섯 번 다 황금하더라고요. 우리 기도원 그런 데거든요. 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열정적인 성도들이 모였는데 한 번도 지금 바울이 안 돌렸잖아요. 돌렸나요 이번에? 안 돌리잖아요. 아 그러니까 이건 자원에서 그냥 드리는 헌금이지만 매 시간 바구니를 돌린다니까. 우리 기도원은 그런데요. 그 저 양반이 와서 지금 전통을 깨네. 네, 그래가지고 내가 툭 치면서 그랬는데 멈칫 하더라고요. 멈칫 하더니 뭔가 마음이 갔다는 거죠. 나한테 에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. 에이 내가 다 책임져 그러고 말더라고요. 그래서 전 목사님이 눈치만 큰 줄 알았더니 몸만 큰 줄 알았더니 백보도 크구나. 또 하나 이런 큰 조직을 이끌면서 지난 두 번째 때 무슨 얘기일 때 아마 선체가 다 그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. 대화하면서 그랬나? 지갑이 없대요 본인은. 여러분 전 목사님 지갑 봤어요? 지갑이 없대요. 나는 그런 말 좀 카드가 없대요. 돈 주머니가 없단 말이에요 본인에게. 본인을 위한 카드가 없고 지갑이 없대요. 내가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. 얘기하면서 전 목사 나 목사라도 그렇게 살기 힘드는데 참 고맙다. 같은 목사라도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우리 정광 목사는 고마운지. 너무 고마운지. 너무 고마운지. 그만 하려고 내가 나왔어요. 이제 감사님 나오시겠습니다. 할렐루야.